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태민 주식TV입니다. 아태민 주식분석 오늘은 253번째 시간으로요. 원익QNC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요. 이 급등한 배경이 뭐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 카페 들어오시면요 데일리 장중 속보 다 있습니다. 기업 리포트도 다 있고요. 원익 QNC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원익 QNC는요 자본금 131억, 전에는 조금 무겁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매출이 증가하다 보니까 적절한 것 같습니다. 자, 원익 QNC는 뭐 하는 회사냐 하면요 쿼츠입니다. 쿼츠 쿼츠를 가지고 보트링 밑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네. 보트란 거는요, 반도체 공정 중에서 말 그대로 이렇게 보트같이, 접시같이 생겨가지고요. 웨이프를 이렇게 해서 이동시키는, 공정 중에 이동시키는 이런 역할이고요. 튜브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요렇게 생긴, 그러니까 여기에 웨이프 넣어가지고요. 이동시키는. 요건 튜브고요. 요건 보트입니다. 그 다음에 링, 이건 여러분 아시, 에칭 공정에서 우리 하나 머티리얼즈나 월덱스, 뭐 TCK 이런 회사들이 할때 체인버 안에 네, 웨이퍼를 이렇게 잡아주는 네, 포커스 링, 위에 상부에 가이드링 이런 것들, 네, 쿼츠를 원재료로 해서 월덱스 같은 경우는 실리콘으로 하죠. 실리콘. 이 집은 쿼츠라 합니다. 그 다음에 세정, 요거 할때 아코미코 생각나죠. 이링 이런 거 비싸거든요. 링이 위에서 보면, 이걸 위에서 보면 웨이퍼가 여기 있으면 링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닙니까? 네, 비쌉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쓰고 버리지 않고 씻고 또 코팅하고 막 그런 것들을 다 합니다. 자, 그 다음 자회사 모멘티브 얘기는 밑에서 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보면 1분기 실적을 보면 전반적으로 늘었지만 네, 보면 작년 1분기에 비해서 쿼츠는 뭐냐 무난하게 늘었고요. 세정 부분이 좀 많이 증가했네요. 그 다음에 자회사 모멘티브, 즉 이번 1분기 실적은 자회사 모멘티브의 실적 호조가 굉장히 주요했다 하는 거고요. 그 영향으로 영업이익률이 18.7% 굉장히 높아졌네요. 매출도 늘면서 영업이익률이 높아진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모멘티브의 깜짝 실적 영향이다. 모멘티브 밑에 한번 알아볼게요. 쿼츠는 뭐냐? 석영유리. 석영유리는 반도체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튜브, 보트, 그래서 이동할 때 쓰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링, 시각공정에서 링, 이런 것들 만들고 합니다. 쿼츠로 원재료로 해서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쿼츠 부분은 국내도 있고요, 해외에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장 가는 곳에 옆에는 다 붙어서 공급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작년 대비해서는 국내가 역시 많이 좀 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국내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요 수출 비중이 거의 없어요. 국내 비중이 참 높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쿼츠 중에서 모멘티브 밑에 설명드릴게요. 인수한 뭐 자회사입니다. 자회사. 모멘티브를 제외한 쿼츠 부분 수익성 보면요. 그래도 20%대 꽤 높은 편입니다. 매출도 의미 있게 증가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반도체, 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 머티리얼즈는 이런 데 봤지만, 링 제품은 주로 비포 마켓이란 거는 장비를 만드는 도쿄 일렉트로 램리서치 같은 이런 장비를 회사 만들어주는 회사에 공급하는 게 비포 마켓이고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공급하는 거는 애프터 마켓이라 그랬죠. 그래서 애프터 마켓은 요거는 월덱스가 주로 애프터 마켓 비중이 높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쿼츠 링 제품은 도쿄 일렉트로 램리서치 이런 데 공급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동 공정 이송공정에 쓰이는, 반도체 이송공정에 쓰이는 거는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메이커에 공급해야 되니까 애프터 마켓 위주로 공급한다. 그래서 주요 고객은 램 리서치, 도쿄 일렉트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거다. 그래서 세계 코트 시장에서는 점유율 1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꾸 모멘티브 말이죠. 요게 모멘티브라는 게 코츠 원재료입니다. 퓨즈도 코츠. 네, 코츠 원재료로 퓨즈도 코츠를 생산하는 회사가 미국의 모멘티브, 그 다음 독일의 헤라우스, 네, 그 다음에 일본의 토소, 이런 데가 주요한데, 세계 1위는 모멘티브였는데요. 이걸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해서 코츠 부분을 분사를 해가지고 지금 원익QNC가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쿼츠 부분에 대해서는 원재료부터 수직 계열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런데 이 지금 쿼츠 원재 퓨즈더 쿼츠 가격이 지금 급상승하면서 사실 모멘티브 처음에 인수하고 적자를 보이니까 잘못한 거 아니야? 이랬었거든요. 2021년 1분기까지만 해도 영업 적자를 보여서 이 잘못 인수한 거 아니야? 이랬는데 이제는 효자 노릇을 하네요. 그래서 올 1분기 실적에 원익QNC의 깜놀 실적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거는 네, 모멘티브 이제는 잘 키운 자식이 되겠네요. 인수를 잘했다. 이렇게 세정은 이 코미코하고 보시면 되는데 코미코. 그래서 말씀드렸죠. 링 이런 거 비싸니까 수천만 합니다. 그거를 갖다가 그냥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씻고 또 재생하고. 그래서 이 세정공정에는 세정뿐, 여기는 세정만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군요. 코미코 같은 경우는 코팅도 합니다. 그래서 세라믹을 잘 다루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요. 세정 사업부가 그동안 좀 미미하다가, 이제부터는 좀 본격화된다.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595억을 투자해서, 올해 말까지, 쿼츠 제조 공정 늘리기라고. 이게 결국 업황이 좋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시설 투자가 하나 마이크론, 하나 머티리얼도 지금 투자 공시를 했죠. 그 다음에 TCK도 했죠. 그 다음에 월덱스는 이미 증설을 한창 하고 있죠. 그래서 다 관련 회사들이 다 한다 하는 거는요. 지금 그만큼 전세, 파운드리 투자도 지금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그래서 업황, 중장기적 업황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원익QNC, 하나 머티리얼, TCK, 월덱스. 이렇게 반도체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링, 일렉트로드, 이런 거 만드는 회사들이 다들 업황이 좋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MOMQ라는 게 이게 모멘티브를 인수하기 위해서 만든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스페셜 퍼퍼스 컴퍼니, 페이퍼 컴퍼니고요. 그 외에는 100% 자회사들입니다. 대체로. 자, 그래서 이번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은 많이 늘었는데요. 순이익은 좀 크시기하네요. 그래서 그럼 지금 제 투자 의견은 어떤가요? 투자 의견을 보면요. 전반적으로 본다면 지금 이 회사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모멘티브 원재료 퓨즈 더 쿼츠를 생산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이게 지금은 이제 상당히 강점이 되고 있다 하는 거고요. 이게 또 미국에 있다 하는 거죠. 회사가. 그래서 미국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미국의 파운드리 투자를 대만의 TSMC, 삼성 이런 데다 하잖아요. 이게 지금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는 거고요. 그렇게 본다면 시가총액으로 보면 하나 머티리얼즈가 요즘 지금 프리미엄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에 대비해서 원익QNC와 월덱스가 상대적으로 좀 싸지 않느냐 하는 건데 그래서 기관이 좀 본격적으로 이 모멘티브 부분을 프리미엄을 줘서 매수를 한다면 시총 한 1조 주당 한 3만 8천 원까지도 한번 내다볼 수는 있지 않느냐. 시장이 안정되고 기관 매수가 본격화할 때입니다. 다만 이게 그래도 아직도 엉덩이가 무겁기 때문에 시장 전체 영향을 좀 받는다. 그래서 좀 발빠른 매매나 할 필요가 있다. 머릿속에는 한 3만 8천 원까지 염두에 둘 수는 있으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전체 시장이 요즘 나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조금 애매하네요. 지금 당장은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여타 종목들이 지금 약하기 때문에 엉덩이가 좀 무거운 원익QNC 여기 치고 더뭐한 3만 뭐 8천 원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에는 지금 좀 힘들 것 같고 최근 보면 외국인들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고 기관들은 사다가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이게 실적 발표한 날이 5월 3일이거든요.
그날 한9% 올랐다. 그 이후는 기관이 소폭 팔고 있어서 앞으로 요즘 지금 시장 추세가 시장이 약세장이다 보니까 깜놀 실적을 내놓으면 오히려 기관의 외국인이 파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판단이 애매합니다. 근데 전체 시장이 무겁고 깜놀 실적에 대해서 기관이가 외국인이 파는 경향을 본다면 일단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하고 다시 저점을 한번 노리고 시장이 만약에 안정이 되면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면 한 시가총액 한 1조, 주가 한 3만 8천 원까지도 가능하다. 이걸 염두에 두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보셨겠지만 그 외에도 제 카페에는요, 여러 종목 리포트가 제가 전부 다 제가 쓴 겁니다. 제가 쓴 리포트들이 여러 종목이 있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투자에 큰 도움 되시겠습니다. 전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